네, 수소 플러스 반도체, 이제 복합 모멘텀을 해야 될까요? 네, 네. 요즘은 하나로 가기에는 너무 그렇죠. 시장이 이제 좀 힘들기 때문에 이것저것 붙여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기업들에 대한 밸류 평가가 많고요.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 개가 있으면 좋겠지가 아니라 미래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업이 잘 되는데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.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매출이 다시 올라오는 기업, 즉 현금 확보가 잘 된 기업들 많죠. 예를 들어 진단키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확보된 현금을 바탕으로 신사업을 계속적으로 진출해야지 회사가 성장을 하는데,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나 수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본업이 잘 되는데 신사업을 통해서 회사의 성장성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이콜 외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쪽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제 조만 투자금 오늘 이제 부지가 정해지고 구체적으로 얼마가 투자될지,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 한번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이제 4분기 때는 그래도 IT, 즉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더해서 수소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다면, 수소는 미래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입니다. 원자력도 좋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, 이 두 가지 이제 주도 섹터라는 흐름에서 관련주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부분에서 사업이 다각화됐다, 그 부분 굉장히 이제 요 다루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로 신사업 영위하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관련 종목들 보면 퓨얼셀 이런 이름이 붙죠, 그렇죠? 네, 좀 살펴볼까요? 두산 퓨얼셀부터 말씀드릴게요. 일단 먼저 저는 이제 수소 관련주로 먼저 보시게 될 것 같은데, 수소 관련주들이 대부분 고점에서 한 번씩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. 아무래도 주도 섹터가 수소, 이제 친환경 테마보다는 그 부분에 IT 업종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보다는 수급이 넘어갔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거고요.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로 지금 딱 뭐 요 라인에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상장 때 굉장히 핫했던 이제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도 네. 저점을 어느 정도 계속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이제 이제 좀 조정장에 지금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좀 이제 가벼운 종목인 S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시만요. S퓨얼셀. 네. 지금 현재 0.8% 대 네,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네,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. 많고 네. 지지선에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수소는 12월에도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저는 이제 뉴파워플라즈마라는 기업을 한번 이제 사실 이름이 너무 강력해서 이 부분에 네. 사실 파워 들어가는 기업들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요?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나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는, 이제 막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네. 것 같고요. 이 부분에서 일단은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연말에 복합 소재 제조업체인 한국 화이바를 인수해서 비정형 수소 연료 탱크를 이제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즉 수소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. 반도체형 원격 플라즈마 솔루션의 지속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. 즉 원래는 반도체 기업이었는데 작년에 수소 테마를 같이 탔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반도체 쪽 매출이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수소 쪽도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즉 두 가지 모멘텀이 같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을 창출한다, 즉 수익을 이미 창출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막 수소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대형주 중엔 롯데케미칼이 수소 그렇죠. 사업에 진출한 네. 적도 있는데, 이제 막 진출한 기업들보다는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낙수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대형주들이 이제 막 시장에 진입을 했으면 당연히 투자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.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수소차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, 즉 여러 군데에 대해서 매출을 이미 생산하고 있다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뉴파워 플라즈마 지금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 좀 해볼까요? 네, 저는 개인적으로 7,000원 이하에서 조금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지금 이동평균선이 많이 모여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7,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단기적으로 네. 목표 가는 8,600원으로 이제 매물대 바로 밑에 부분에 한번 이제 고가 달성을 한번 노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손절가는 이전 저점인 5,500원을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오늘 테만 이슈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